이동의 일성의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. 광주형 일자리, 지난 5일 현대자동차가 수정안을 거부하면서 무의한 자초위기에 놓였습니다. 발목을 잡은 건 임금과 단체 협약을 유예한다는 조항인데요. 이 이면엔 자동차 산업의 위기도 자리하고 있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. 자동차 전문가인 산업연구원 이항구 연구위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위원님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자, 우선 광주형 일자리, 이 모델 자체에 대해서 박사님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? 네, 일단 뭐 기본 취지라 할 수 있는 자동차 산업이 어려우니 고통분담 차원에서 과거 독일과 미국이 도입했던 임금을 좀 삭감해서 신규 고용을 창출하고 자동차 산업의 조기 정상화를 모색한다는 데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. 예. 네, 일단은 초봉이 3,500만 원 정도 얘기를 하고 있던데 노조에서는 예. 너무 낮다 이렇게 지금 불만이 있고요. 네. 대신에 정부와 광주시는 임대주택이라든가 어린이집, 네. 그러니까 복지를 지원해서 낮은 임금을 보존하겠다 이 생각이지 않습니까? 예, 그렇습니다. 이 가장 큰 갭은 역시 연봉입니까? 네, 일단 뭐 연봉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노조가 바다를 들일 수 없는 노조도 좀 인정을 안 하겠다. 어떻게 보면 좀 노조 결성을 좀 밀어달라. 임단협도 밀어달라. 이런 내용들이 노조의 신경을 굉장히 건드렸다고 봅니다. 예. 그럼 연봉보다는 임단협 유예조항, 그러니까 네. 생산량 35만 대, 5년간 네. 임단협을 유예한다. 5년 동안은 뭐 연봉이랑 협상을 하지 않겠다. 여기에 노조가 많이 마음이 상했다. 이렇게 보시는군요. 예, 그렇습니다. 뭐, 물론 임금이 좀 낮은 수준으로 그렇다면 결국 임금을 기존 임금에서 끌어내려야 되는 것도 노조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조항이라고 보겠습니다. 예. 근데 현대차 입장에서는 그 조항이 없다면은 우리가 광주형 일자리를 할 이유가 없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? 예, 그렇습니다. 그 현대차로서는 이제 경형 SUV입니다. 예. 이것은 무엇보다 이제 낮은 임금, 그러니까 원가 절감이 굉장히 필요한데요.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은 결국에 수익을 낼 수 없고 기업이라는 게 이 극대화가 목표인데 결국 적자를 보면서 위탁생산을 생산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현대차로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러한 그 상황이 된 겁니다. 예, 접점이 없을까요? 현재로서는 뭐 노사 민정 어떻게 뭐 정은 여기에 관여는 안 했지만 광주시가 일단 관여는 했지만 전부 다 지금 신뢰를 좀 잃었습니다. 현재로서는 다시 뭐 테이블에 앉아서 뭐 협상을 하기에는 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. 예. 근데 어쨌든 광주에 있는 많은 젊은이들 또 네. 3,500만 원 임금의 임대주택 어린이집 같은 복지시설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네. 노조가 너무 이기주의적인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는 것 같아요. 뭐 노조 쪽에서는 본인들의 어떻게 보면은 요구 조건도 아닌 광주시가 일방적으로 제안하는 거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는데요. 지금 뭐 우리 자동차 산업 전체로 볼 적에는 뭐 지역에서는 전부 청년 일자리 다 어렵습니다. 이건 뭐 광주만의 문제는 아니고요. 그런데 예. 또 하나가 결국 지금 자동차 산업이 이제 구조조정에 들어가야 됩니다. 우리가 지금 그 공급 과잉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신규 공장을 짓는다면은 결국 어느 공장에선가 또 생산을 줄여야 되거든요. 예. 풍선 효과라는 거죠. 한쪽을 누르면 결국 한쪽이 튀어나오는 그런 효과를 또 발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노조로서도 선뜻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이것이 뭐 광주형 고유 일자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최근에 와서는 뭐 군산형 일자리, 창원형 일자리, 또 울산형 일자리 이렇게 다양한 각 지자체에서 우리도 그럼 그렇게 해달라 하는 요구를 본물처럼 쏟아내고 있는 그런 문제를 유발하고 있는 네. 거죠. 그런데 이 광주형 일자리가 자동차 산업 이외에 다른 산업은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많던데 그 얘기 맞나요? 일단 뭐 자동차 산업이 상당히 고임금 구조고요. 예. 또 자동차 산업과 같은 수직 통합적인 구조를 가진 산업 구조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. 예. 그러다 보니까 여타 산업에서도 뭐 상대적으로 지금 임금도 낮은 수준에서 어떻게 또 임금을 끌어내리냐 이런 산업들도 있다는 것이죠. 예. 그런데 어쨌든 지금 뭐 좌초익이라고 합니다만은 광주시는 계속해서 추진하겠다 또 이런 입장이거든요. 예. 계속 추진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? 제 생각으로는 일단은 유보하는 편이 더 낫다고 봅니다. 유보, 예.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자동차 산업의 위기가 좀 점차 닥치고 있기 때문에 좀 그 노사 정이 다른 방안, 다른 쪽에서 좀 대승적인 차원에서 임금 동결이나 삭감, 또 실업 최소화, 그리고 실업을 최소화하면서 사회 안전망 등의 논의를 통해서 우리 자동차 산업의 회생을 위한 방안을 좀 논의하는 방안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. 그렇습니다만 광주시나 또 정부는
지금 일자리 만드는 거에 사활을 걸고 있기 때문에 예. 단기적으로 이만큼 고용될 수 있는 사업이 어디 있느냐라고 계속해서 추진할 입장인 것 같은데. 근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. 예. 이게 뭐 지금 10만 대 생산 공장을 줘서 직접 고용이라는 게 수백 명 정도밖에 안 될 것이고 가족 고용 필요한 그래도 뭐 수는 갈 수 없지만 그렇다면은 왜 꼭 광주형 일자리가 자동차 산업 전체 고용 창출에 기여할 수 있냐? 물론 고용 창출보다는 실업 방지에 나서야 됩니다. 이 2차 업체들 중소기업들은 이미 상당히 지금 경영이 어렵기 때문에 감원을 하고 있거든요. 이런 그 상황을 잘 파악해서 과연 그 신규 공장에 들어갈 돈을 이러한 지금 중소기업들의 감원을 하는데 예. 사회적 안전망으로 쓰는 것이 더 정부로서도 뭐 효과적이고 앞으로 자동차 산업의 중장기적인 또 구조 조정하는데도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. 지금 자동차 시장 내수 산업 위기가 외산 승용차 비율이 점점 높아지는 것도 한 원인이 되겠죠. 네, 그렇습니다. 그 뭐 지금 자동차 산업 위기라는 거는 우리 수출도 부진하고 해외 판매도 부진하다 보니까 우리 국내 생산 그리고 부품 수출이 굉장히 좀 부진합니다. 이것이 뭐 내년에는 더 어려워질 걸로 지금 보는데요. 예. 왜냐하면 세계 자동차 수요가 지난 10년 동안 이제 성장세를 해왔지만 내년에 좀 꺾이게 됩니다. 그러니까 중국이나 미국이나 유럽 다 우리의 3대 주력 시장에서 우리 자동차 판매 그리고 그 3개 지역에 대한 수출이 부진할 것이기 때문에 올해보다 내년이 더 어렵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위기에 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가져가는 게 더 필요하다는 거죠. 그 흔히 말하는 미래형 자동차에 대한 투자 분야는 어떻습니까? 미래형 자동차는 정부가 전기 자동차는 내년에 한 4만 대 이상 구매 보조금 지급하겠다고 이미 결정을 했고요. 예. 또 우리가 먼 미래지만 수소차 쪽에도 계속해서 정부의 지원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또 자율주행 자동차 분야에서도 국토부, 산업부 이런 관계 부처들이 좀 공동으로 해서 지원금을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. 물론 이것은 시간이 걸립니다. 예. 뭐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는 구매 보조금을 주니까 내년에는 올해보다도 거의 뭐 1.5배 이상이 판매되는 그런 실적을 거둘 수 있지만 나머지 분야는 좀 아직도 시간이 필요하거든요. 그렇지만 이번에 위기를 계기로 해서 우리도 이런 미래차 쪽으로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또 전략도 필요하다고 봅니다. 예. 그쪽으로 많이 또 이렇게 연구개발 하다 보면은 일자리도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거 아닐까요? 그렇습니다. 뭐 선진국에서는 이미 미국 같은 경우도 전기동력이나 자율주행 자동차 분야에서 전체 인력이 한 10만 명 이상 늘어났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뭐 GM 파산하기 전보다도 최근에 그 일자리 고용의 숫자가 더 늘어나서 미국 자동차 산업의 고용은 지금 사상 최고 수준입니다. 예. 아까 박사님 잠깐 구조조정 자동차 시장 구조조정 이야기해 주셨는데요. 예. 결국은 현대 기아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세요? 지금은 그 국내 생산이 상당히 부족하니까 어떻게 보면 유휴인력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예. 그리고 결국에 그 고정비용이 지금 많이 들어간다는 결국 기업에게는 굉장히 부담이 되겠죠. 그렇다면 우리가 좀 대승적인 차원에서 노사정이 좀 머리를 맞대고 이 위기가 다가오니까 좀 저희들이 일자리를 쪼갤 건 쪼개고 또 우리가 고통을 분담할 거는 같이 분담하면서 최소한 현재로서는 임금을 뭐 삭감하지는 못하더라도 예. 임금을 동결하고 또 뭐 유연근무제를 좀 도입해갖고 일단 기업이 살아야 노조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안들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합니다. 예. 그 박사님도 기사 보셨겠습니다만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박사님이 청와대 일자리 기획 비서관으로 갈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뭐 그거는 저희들은 전혀 아는 바로 아는 바 없으십니까? 예예 네. 예. 자 마지막으로 국내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일자리를 늘리려면은 어떤 해법이 필요할까요? 네 일단 단기적으로는 뭐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겠죠. 그렇다면 중소기업에서는 뭐 결국 감원 실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은 정부에서는 이제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어야죠. 이분들이 예. 나오더라도 또 재교육 훈련이 필요합니다. 왜냐하면 미래차에서는 지금 기술 수준 가지고 안 되고 새로운 기술 수준이 필요하니까 정부가 9개월 정도의 그 생계비 정도를 지원해 줄 수 있거든요. 그 사이에 교육 훈련을 통해서 자동차 산업이라는 게 보통 길어야 2년 안 갑니다. 불황이. 앞으로 1, 2년 후에는 다시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이해관계자 전체가 좀 똘똘 뭉쳐갖고 이번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전략이 필요하고요. 또 미래차 전략은 일단은 해외 쪽에서 많은 그 인력이 소요가 됩니다. 그렇다면 전문대 이상 이런 쪽에서의 좀 인력 양성에 나서가지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취업을 시키고요. 또 우리가 지금 많이 공고 쪽이 많이 악화되어 있습니다. 뭐 지금은 마이스터 교라고 그러는데
이런 쪽도 적극적으로 좀 젊은 사람들의 교육 훈련 그리고 또 그 기업에서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뭐 오늘도 현대차가 협력업체들한테 지원을 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거든요. 예. 그럼 그러한 자금을 가지고 결국에는 처음에는 엔지니어 쪽에서의 일자리를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서 생산직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체계적인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. 예. 그 자동차 국내 자동차 내수시장 독과점 문제 현대기아가 네. 거의 다 하고 있는 예. 이 문제는 단기간 내에 해결이 불가능한 거겠죠? 네, 뭐 우리 자동차 산업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수요 독점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. 예. 그 결과적으로 수요 독점 구조는 많은 폐해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예. 혁신 경쟁도 떨어뜨릴 수 있고 뭐 생산성의 문제,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. 또 소비자들한테 대해서도 피해가 있을 수 있고요. 이건 중장기적으로 좀 풀어나가야 할 문제고요. 그렇지만 그 이번 구조조정을 겪으면서 우리도 한번 미래차와 전략에 대비하면서 이러한 수요 독점 구조를 좀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. 네, 감사합니다. 예, 여기까지 드릴게요. 고맙습니다. 네. 예, 지금까지 이양구 자동차 산업연구원이었고요. 댓글 좀 볼까요? 별여선님께서 오늘 면접 보고 왔어요. 44살 아줌마는 취업이 어려워요. 모든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화이팅입니다. 이렇게 써주셨는데 경력 단절됐다가 다시 아마 재시도 하시는 것 같은데 꼭 취업하시길 바라고요. 또 카밀라 스윗모닝님께서 우리 회사는 구인 광고 냈는데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. 이런 또 상반된 글을 남겨주셨네요. 어쨌든 날씨가 많이 춥고 취업시장이 얼어붙었다고 하는데 취업 원하시는 분들 좋은 직장에 취업하시길 바라겠습니다.